누가 장애인인가? 장애인은 누군가? 사전적 의미로 볼 때,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차별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전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장애, 정신 장애, 심각한 그 장애를 모르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정상이라는 이름으로 장애에 대하여 차별적 모임 혹은 단체 혹은 판단까지, 기준까지 만들고 있는 현실에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장애는 무엇인가? 누가 장애인인가? 우리는 알아봐야 될 겁니다. 세상에서 신체, 정신, 장애에 대한 판정은 불편한 정도에 따라서 급수를 만들고 보상 제도도 정하고 그 도표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그 근거로 가지고 만들어냅니다. 이를테면 눈이 안 보이면 시각장애이고, 뭐 귀가 안 들리면 청각장애이고, 보이고 들리는 정도에 따라서 말을 못하는 거나 걸음을 못 걷게 되거나 혹은 인지 능력의 부족,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에 심지어는 정신장애라고까지 부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걸음을 못 걷거나 팔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장애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인격장애, 정신장애 혹은 의식장애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문가도 조금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장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육신적 장애 외에는 신체나 정신이 작동을 하지 않거나 불편하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불이익과 차별 대우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Not even one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인간이 완전할 수 없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인간의 창조와 타락의 사건이 나오고 태초에 정한 기준을 인간이 역행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 장애를 정하는 것은 인정은 해야겠지만 정말 인간이 영원히 멸망하는 영적 장애를 따지는 사람이 거의 없고 교회나 혹은 종교에서도 이 부분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그리고 진단과 치유에 대하여 말을 상당히 아끼고 있습니다. 각종 질병을 초래하는 바이러스에 대하여는 수도 없는 발표를 하고 뭐 백신을 개발하고 지금의 코로나 사태에도 온 세계가 비상이 걸려서 대책을 마련하지만 영적인 예방책이나 진단에 대하여는 참으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무식하기 짝이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장애를 잘도 지적을 하고 나름대로 뭐 대책을 말하지만 자신의 문제 그 중에서도 정신도 육신도 잠재의식도 무의식도 아닌 영적인 문제에 대하여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걷지도 못하고 하물며 엉뚱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아무도
바른 길을 제시하지 않고 모두가 비정상적인 인간이 세상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정상, 비정상의 삶을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정상적인 사람이 병자 취급을 받게 되어 있다. 누가 장애인일까? 누가 누구를 향해서 장애인이라고 불쌍히 여기고 그 기준에서 벗어난 인간으로 판정을 하는가? 누굽니까? 가장 심각한 장애인은 자기 자신을 모르고 뿌리를 모르고 어디서 왔으며 왜 왔는지도 모르고 자신도 알아듣지 못하는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을 스승이라 하면서 따르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원래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권인 행복을 전하는 사람은 오히려 욕을 하면서 돌아서 버리는 영적 장애인들이 오늘날 세상의 주권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보고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정상인가? 나는 어떤 장애가 있나? 가장 심각한 장애는 영적 장애거든요. 문제가 없나? 그 질문에 대하여 반드시 문제가 있고 나는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사고를 내거나 그러면 범죄자라고 그럽니다. 한 사람의 정치인이 영적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국가를 멸망에 이르게 하고 온 세상을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기업가나 교육자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수많은 생명을 죽이거나 어렵게 만들 수 있는데 외관상 문제가 보이지 않는 사람을 아무도 장애인이라고 판정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을 때 성경책 첫 페이지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 상태를 회복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혹은 정상이라고 할 수 있다면 정말 안타깝게도 행복으로 가는 길을 찾지도 못하고 가지지도 못하는 인간이야말로 영적 소경, 영적 귀머거리, 영적 장애인이다. 천하에 어떤 인간도 그 길을 가르쳐주고 죽은 인간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행복을 모르는 인간들이, 즉 행복 장애인들이 만들어낸 대체 행복이 돈이고 마약이고 음란이고 게임이고 착한 일이고 구제요 종교생활입니다.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나 인류의 평화를 위하여 밤을 새고 노력하는 것이나 영적 장애를 해결하는 길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을 모르는 장애인의 경우 외관상 거룩한 사람이나 범죄자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방법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듯이 행복이라고 하는 그 어떤 지구상의 방법도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가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리가 불편해도 팔이 하나 없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가난한 자도 병든 자도 행복으로의 초대에
응할 수 있지만 자만하고 자신도 모르는 무식한 인간은 많이 배우고 건강하고 권세가 대단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노아 시대에 다 멸망하는 네피림에 불과하고 그들의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에 불과합니다. 일순간에 중단되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정상적인 인간으로 사는 방법, 영적인 불치병에 걸린 인간들에게 유일한 치유 방법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오직 한 길이 있을 뿐입니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왔다 갔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위인도 많지만 그리스도로 오신 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 인간의 얕은 머리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름입니다. 다만 절대 주권의 주인이신 그분의 뜻에 따라 부름을 받은 사람만 알 수 있는 이름이고 길이고 적어도 장애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면 누구도 무시할 수 없고 겸손하게 행복으로 가는 길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장애인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